사령원을 들여서 대모수 해로운 월성 이론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박정희의 종점을 지우려고 하는 조합한데 생각입니다. 예, 저는 제가 오늘 들고 배우고 생각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진실입니다. 이 월성 이론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좌파들의 박정희 지우기 시작입니다. 금년 2020년에는요,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바로 토론 곳으로 흘러가는 거 잘 아시죠? 그래서 제가 두 마디 구호를 이런 것 같이 외치고 흘러가려고 합니다. 첫 번째 구호는 동문 수답입니다. 제가 동문 수답 외쳐주세요. 두 번째는 두문 불출입니다. 두문 안 되는 건 불출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네.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? 네. 네, 동문서답은 문재인 정부와 동쪽을 가르치는 정답은 서쪽에 있다는 뜻입니다. 아시죠? 네. 두문 불출은요, 두 번 다시 문재인 정부가 대정부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아시죠? 네. 자, 외치겠습니다. 동문! 네.